반려견 다섯 마리 중 한 마리 꼴로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11개월인데 슬개골 관리에도 신경이 쓰이는 시기예요. 장난감 가지고 놀 때도 마구 뛰어놀거나 두 발로 서 있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리 많이 쓰니까 슬개골 관리해야 돼. 슬개골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양제 먹으면서 하자. 인사해봐. 이번에 슬개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토키놀 코리아 플렉사진 어드밴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관절 영양제 이거. 고송아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UC2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고송아. UC2가 뭐야 고송아? 고송아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 맛있구만. 국내 유일 비변성 콜라겐2를 함유한 프리미엄 관절 영양제입니다. 베토키놀 코리아에서 나온 플렉사진 어드밴스 영양제예요. 특허받은 천연 비변성 콜라겐을 사용했고요. 천천히 씹어먹어.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 유출된 콜라겐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의 연쇄 반응을 유발하고 관절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아지 관절 건강은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송아, 영양제 먹자. 고송이 이거 슬개골 관리해야 돼. 슬개골 관리.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왜? 뭐 때문에 그래? 맛있는 거 뭐 찾았어? 이거? 고송아 이게 뭐야? 이거 너 관절 영양제야 고송아. 고송이 다리. 다리. 이리 와. 다리 건강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플렉사진 어드밴스 관절 영양제. 먹어봤잖아 이거 고송아. 높은 기호성으로 오메가3와 비타민E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체중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개씩 먹이면 되는데요. 4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UC2가 들어있는 영양제입니다. UC2는 연골의 주요 구성 요소인 제2형 콜라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면역 조절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영양제의 핵심 성분이 UC2였어요. 40mg이 비타민 1에 토코페롤이 4.5mg 이렇게 들어있네요. 먹어봤는데도 또 먹고 싶지? 삼각형으로 생겼다. 건강이 걱정되잖아. 아이고. UC2가 핵심 성분인데 이 UC2라는 게 연골의 주요 구성 요소인 제2형 콜라겐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성분이래. 근데 이 콜라겐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 고송아. 그런데 변형된 다른 콜라겐 성분은 체내에서 면역 조절을 통해서 염증 억제가 되지 않는데 어렵다고 하네. 그래서 UC2 함유가 돼 있어요. 이게 바로 UC2가 핵심 성분이어서 알아서 줄게. 이렇게 지금 쪼개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알았지? 고송아?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쪼갤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잘게 잘 쪼개지니까 좋네. 왜 그래? 왜? 먹고 싶어서 그래? 우송아! 우송이 난리 났어? 아이고. 맛있어? 금방 없어졌어? 뭐야 이게?
알았어, 죽기 죽기. 앉아. 흥분하지 말고. 자, 천천히 씹어먹어. 씹어먹어야지. 뭐, 벌써 안 먹었어? 아이고, 이게 빨리 먹으면 어떡해. 아이고, 너무 빨리 먹었네. 호성아, 아이고, 엄마 뽀뽀해줘. 뽀뽀, 뽀뽀해줘. 뽀뽀 한 번 더. 오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줘. 오빠 한 번 더. 이거 원래 하나만 먹는 건데 엄마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줄게. 아이고, 너 그렇게 순식간에 먹어버리면 엄마 먹는 거 못 찍잖아. 아주 기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먹을 거야. 앉아. 자,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니까 얼마나 예뻐. 보고 싶어서 그래. 관절 영양제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